타격하는 한번 스윙하는 모습만 보이지 않나요? 그리고 저 지금 이제 정민호 코치한테 지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요. 스윙하는 모습만 보여주면 안 되나 싶어서. 아 지금요? 네. 아 지금? 이 사이드볼 치는 거 이렇게 대처를 못 하니까. 아 사이드볼을. 아. 아 맨날 플라이만 치고 내가 플라이 치고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사이드볼. 아 예. 제가 홈런을 치고 이러면은 네. 마음 좀 상하실까 봐. 홈런을 제가 봤을 때는 단점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아. 제가 타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고 정민우 코치한테 한번 냉정하게. 자 냉정한 판단해 주십시오. 연습증이죠? 아유 장담할게요. 아. 수인데 불구하고 아 이 폼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옛날에 그 뭐지? 앞으로 나가면서 치는 그 왜 저스틴 터너 탑법인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아 좀 다른 거요? 아, 아 다 끝나신 겁니까? 네. 아 네네. 자 지금 방금 그 신동민 선수가 아 이제 제대로 칠게요. 정민 선수 한번 평가를 한번 해줘보시죠. 그래. 네, 지금 네. 힘을 쓸 때 지면의 힘을 네네. 너무 온 몸으로 이렇게 공을 치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공을 치시면 제 시야가 다리가 펴지면서 확 흔들리지 않습니까? 네. 때리면서 방망이가 공 위로 이렇게 올라가. 진짜 중심에 좋은 타이밍에 잘 맞았다고 해도 한계가 있습니다. 날아가는. 왜 그러냐면 공이 밑으로 떨어지면 회전이 드라이브가 맞기 때문에 네. 초속 앞에서 맞자마자는 잘 멀리 날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끝은 힘이 없이 죽을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네. 아 최유혁 투수 한번 평가를 한번 좀 해주시면. 아, 네. 저는 아, 스윙 궤도는 좋은 것 같은데 네. 하체가 네, 하체가 네. 이렇게 밀고 나가지 않나. 아. 네, 하체는 네, 제자리에서 던져줘야 되는데 네. 근데 스윙은 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 네. 제가 네, 네. 방망이 타격 타자는 아니지만 네. 하체가 네. 딱 여기서 잡아주고 네? 쉬는 순간에 힘을 막 가해줘야 된다고 저는 가해줘야지. 그래야 이 무릎이 예. 이렇게 죽어 있는 게 아니라 예. 아 펴지는 스타일로 그렇죠. 예. 제가 말씀드린 게 무슨 의미냐면은 네, 이 상체가 같이 요런 느낌이 된다고. 네. 방망이가 공이 맞을 때 올라간다. 아 배를 튕긴다는 얘기죠? 요런 느낌. 스윙하고 나서 요런 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자세가? 그러면 이제 드라이브가 많이 먹히고 다시 한번 네. 다시 배 좋아졌네요. 예. 네. 원포인트 레슨 받으니까 훨씬 더 좋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 식으로 치시면 내가 지금 90m를 계속 꾸준히 치시고 계셨다면 이런 식으로 치시면 네. 10m에서 15m 더. 아, 그래서 그쵸. 장애가 안 넘는구나. 예, 장애가 안 넘는구나. 아, 홈런을 치는데 예. 아, 자꾸 살짝 넘어가서 살짝 걱정하고 싶거든요. 아 그랬어요? 아, 알겠습니다. 예. 그럼 좀 정민우 코치 한번 타격을 한번.